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저희 여간회가 구독자 수가 되게 많이 늘었는데요. 만 명이 넘고 이제 곧 2만 명이 돼가고 있어요. 헐. 자, 박수. 감사합니다. 지난번에 그 승우 아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신 것 같기도 하고요. 덕분에 업장도 되게 바빠지기도 했습니다. 또 업글인간에서도 많이 보여지기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이 조금 시발점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. 아, 욕 아닙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게 뭐였죠? 오늘은 부용개살. 부용개살. 네. 네.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아, 부용개살은 그 당연히 이제 개살을 넣어서 하는 건데요. 부용이라는 원래 부용꽃이 있는데 약간 부용꽃 색깔 비슷하게 난다 해서 부용개살이라 했는데 사실 상당히 고급스러운 요리이긴 합니다.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여지없이 또 방출을 결심했습니다. 게살과 계란 흰자. 아, 이거 계란 흰자인데요. 계란 이거 몇 개입니까? 이거 한 제가 3개 정도. 이거 3개 이렇게 많아요? 네, 3개. 큰 거 3개. 예, 타조알 같은 네, 타조알. 계란 3개. 4개, 5개 정도 됩니다. 어우, 3개 들어갔어요. 딱 3개예요. 오케이. 달걀 3개와 게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써놓은 거 뭘 쓸 거죠? 그러면 이제 브로콜리 먼저 이렇게 다듬어놨는데 한 입에 먹기 좋은 정도 크기로 밑둥 부분 다 잘라내갖고 했고요. 식빵 있는데 식빵은 어떻게 할 거예요? 식빵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같이 네. 곁들여 먹게 네. 튀길 거죠? 튀길 겁니다. 약간 스틱으로 쓸 예정입니다. 이렇게요? 겹쳐서 겹쳐서 오케이 네, 네. 오케이 박은영 셰프 덕분에 여간애가 아주 인기 짱짱입니다. 파. 네, 볶을 때 사용할 파를. 아, 볶음파군요? 네, 볶음파요. 네. 저희들이 이거를 만들 때는 생크림이나 우유가 좀 필요한데요. 자, 이거 생크림 이렇게 준비 미리 따라놨어요. 따라놓고. 휘핑크림이 아니고 생크림입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팽이버섯. 팽이버섯은 살짝 데쳐낼 예정이라서. 그 다음에 게살도 이렇게 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 안에 원액은 버리지 않고 이렇게 해야지 음식이 맛이 좀 훨씬 좋습니다. 그 스틱으로 네. 쏠 예정이고요. 사이에 식빵은 내가 튀길게요. 네. 식빵은 지금처럼 노릇노릇하게 튀겨주면 돼요. 자, 그 사이에 물을 끓이고 있는데 팽이버섯 거기다 집어넣고 살짝 데칠 예정이에요. 아까 달걀 3개에다가 소금 간을 조금 할게요. 후추도 좀 넣을게요. 대구추를 좀 넣겠습니다. 네, 생크림을 이제 섞어서 혼합을 해서 기름에 튀길 거예요. 많겠다. 비율은 이제 달걀과 2대 1 정도, 달걀이 2, 생크림이 하나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. 자, 자리 바꾸시고 기름은 어느 정도 예열돼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렇게 천천히 삥 둘러 놓으시게 되면 확 거품처럼 생기면서 이게 노릇하게 하얗게 튀겨지거든요. 지금 넣을까요? 네. 실처럼 떨어지게. 네. 이때 불 켜주시고 천천히 젖었다가 다 떠오르게 되면은 타지 않을 정도로 한 상태에서 천천히 건져주시면 돼요. 기름을 완전히 다 제거를 시킵니다. 그 사이에 저는 브로콜리를 여기다 물을 올려놓고 소금 간 살짝 넣고 살짝 코팅처럼 만들 거예요. 집어넣고 여기 소금 좀 넣다가 그다음에 이거를 살짝 고추 아 저 뭐지 참기름을 넣었고 또 하나 받을 거 살짝 코팅을 시켜줍니다.
여기에 술을 조금 넣겠습니다. 이 상태로 원액까지 다 같이 넣어버립니다. 원액이 없으면 어떡하죠? 근데 게살을 사시면 다 원액이 다 있어요. 근데 없으시면 그냥 그 상태로 하셔도 되긴 하는데 게살 특유의 그런 강한 맛이 조금 덜 하긴 하죠. 근데 크게 차이는 안 날 겁니다. 설탕을 조금 넣겠습니다. 후춧가루도 조금. 아주 한 꼬집씩만 넣어서 살짝의 간만 하면 되죠? 네. 게살에도 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 다른 간을 많이 첨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섞어주시면 돼요. 이제 아까 튀겨놓은 자, 들어갑니다. 네. 또 마지막에는 참기름 한 방울 넣어주시면 돼요. 참기름. 또 맛있는 부용게살을 먹게 생겼네요. 약간 이게 징검다리 같은 느낌이 그런 플레이팅을 셰프님이 아 칭찬해 주니까 몸둘바를 모르겠어. 변호와 직녀가 여기 딱 만나는 니꺼 니꺼 내꺼 오우 푸짐한 게살 오우 일부러 하나 흘렸어 브로콜리하고 같이 그럼 빵이랑 같이 먹겠습니다. 아주 아주 부드럽고 빵에 씹히는 그 맛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브로콜리. 너무 맛있다. 빵이랑 먹으니까 맛있네요. 사실은 이 요리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만들어 드리게 되면 좀 부드럽고 해서 또 고소하고 그 게살의 그 풍미도 잘 느끼실 수 있어서 아주 적합한 요리라고 생각합니다. 고급 식당 같은 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진짜 드시고 싶으면은 저희 집에 오셔서 먼저 한번 드셔보세요. 깨알 홍보. 자, 그럼 오늘은 이걸로 하고 여러분들 꼭 그 지금도 많은 구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조회수는 높은데 구독자 수가 적어요. 그 어떤 현상일까요? 사실은 나도 몰라요. 구독을 해야 또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또 이렇게 바로바로 체크를 하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구독을 꼭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요. 그러면 구독, 좋아요, 좋아요, 알람 설정.